뉴스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다가도 저희들이 얘기해드리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코로나19 오미크론 이게 또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팍팍 누를 때는 네, 제주도가 이게 심각한데 말이죠. 지난 2주간 5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제주도도 이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0만 돌파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주변에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우리 집도 어머니도 걸리고 아버지도 걸리고 동생도 걸리고. 아하. 아이고. 근데 고상 누님은 어떻게? 쌩쌩합니다. 아, 잘 피워. 네, 그런 얘기들도 막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걸릴 거면 그냥 빨리 걸리고 나서 그냥 활동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또 뭐 너무 막 심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2, 3일 아프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어른들이야 성인들이야 격리역에 지나가긴 햄땐해주지만은 네, 예. 영유아나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이게 사망자도 생기고 예, 이게 그쪽에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생각보다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비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2, 300명대 전국의 그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지금 아직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중증자가 많이 안 되는 거고 제주의 위중증 환자 병상수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저 오미크론이 말이 치사율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이 저 전파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검사도 하고 아지다게. 또 자가격리 스스로 또 치료하는 이런 적극적인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동네 이슈다 첫 번째 코너는 네, 어떤 마을이 또 준비가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예. 자, 여기입니다. 네. 힌트는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가 지나가는 마을인가? 비행기 안 지나가는 마을도 있을까? 아, 여기 소개합니다. 이거 벚꽃 피는데. 여기 장전 아닌가, 장전? 장전. 장전 아닌가? 아니야, 저 영방은 진짜 모르죠. 내가? 아이고 알아지켜 알아지켜. 한파돌이신 거 보라 고성 닮은 게 고성. 항목유적지 항목유적지 항목유적지. 자 오늘 주저기 마을은 고성일리. 항파돌이가 있는 마을 고성일리. 제주 앞바다에서 고려 영웅연합군과 특별조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 그림이 펼쳐진다. 밤과 숲으로 둘러싸인 나가 아이고 보기에는 한 30대로 보여도 나가 나이가 하우다 50대 중반. 30대로 보이나 아니오다. 82년도에 네. 그때만 해도 그 80년대 중학생들은 처음 다 수학 여행 하면은 육지로 나가는 맞아.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항목 유적지는 필수 코스로 가놨어. 네. 중학교 때 수학 여행 어디가? 육지 갔죠. 예, 육지 가기도 하고 뭐 저희 바로 전에는 막 북한도 가고 막 그랬었던 거 같아요. 아 수학여행 북한으로 갔다고? 네, 그 당시에는 북한이랑 막 이제 육지 가는 게 해가지고 제주도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그때는 이제 북한 다니 갔다 오기도 했고 그래. 상상하기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사. 무슨 답사? 역사, 역사. 아 역사. 제가 끌고 이제 소개해주고 이제 그런 답사 가는데. 가서 이제 설명해주는. 외성을 보면 외성에서 바다가 잘 보여. 아. 왜 항파들이 저기다가 성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 외성은 직접 가서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요즘 그저 항파들이에는 젊은이들이 그 사진 잘 나오는 어떤 뷰가 하나 있어서 맞아. 거기 저 이렇게 소나무 하나 이렇게 서 있고 하늘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잘 나온다고 그렇게 광호기들이 가가지고 그 토성이 막 훼손돼가지고 항파들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찍으래 포토존 때문에. 포토존 때문에. 어쨌든 그런 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 또 항파도기도 합니다. 네. 자, 과연 근데 이 마을에 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1976년도 6년도에 이제 개발을 시작해 가지고 예, 그 당시 이거를 금방 시작한 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좋은 다리를 깨다가 여기 석축을 같이 이제 닦고 그때까지는 좀 우리 뒤에서도 방어지가 생기면 좋다. 이쯤에서 자, 복권 들어가. 복권 들어가. 네.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성역화 사업을 벌인 곳들이 몇 곳이 되었습니다. 항목 유적지도 이제 그런 쪽의 일환이고 그 당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에 어떤 관광지가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1997년도에 요 일대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고 직접 국비가 투입되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발굴이 시작되는 발굴. 본격적인 발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오고 기와도 나오고 무기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보존을 해야겠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토지를 점점 매입을 하게 돼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여기가 이 일대를 전부 그 도성 내부에 관광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쓰지도 않으면서 만들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농사를 질라 해도 지금 전부 매입해보니까 농토를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저 문화재 주거가 34만 평이 되고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을 다 매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매입한 땅들을 보상이나 좀 잘 졸바로 해주시면 좋을 건데 이게 먹고 사는데 얼마나 지장이 커시 국악에. 그 당시에는 또 부동산이 이렇게 제주에 뛸 때가 아니고 그때는 그런 단계가 아닌데 또 땅을 다 팔려나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좀 약간 안타까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매입한 토지 농사를 이제 짓게 해주는데 1년만 계약을 해주면 1년만 아니 걔나 1년이 먹고 하게 기간만 한 5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저희들 농사 지는 분들도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지어야지 1년에 한 번 꼭 여름에만 바꿔 놓으니까 노루망 쳐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 바꾸면은 또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아주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애초에는 주민들 땅이었으니까 그 주민들한테 줄 때는 1년 단위 말고 좀 단연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문화재청에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매입한 지가 2007년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제대로 이제 발굴이나 어떤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역할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좀 더 제대로 추산하고 아닌 데들은 좀 더 길게 빌려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방향이라도 먼저 문화재청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 문화재 발굴에서 이제 어쨌든 그 토지를 이제 보존해야 되는 입장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발굴할 것도 아닌데 일단 다 매입해놓고 실질적인 발굴은 없고 그 토지를 판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는. 맞아 맞아. 그거 요즘은 저기 포크레인 기계도 좋은데 발굴 이쪽 오래 걸릴 일이 아니 주게. 발굴을 포크레인으로 옵니까? 이 사람 또. 땅을 파살 거 아니. 땅을 매입한 이유는 더 이상 훼손을 안 시키게끔 그렇게 한 게 맞긴 맞지만은 이왕이면 너무 좀 묶이는 이렇게 문화재가 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있는 진짜 박제된 문화재는 솔직히 필요가 없지 맞습니다. 좀 활용하고 그래,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막 펜트를 막 자렴수다게. 아유 고맙습니다. 복권 들어봐 오늘 좀 되네. 뭐 어쨌든 이게 문화재를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이걸 풀어줄 것이냐 이 양쪽 다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좀 묘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마을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문화재 발굴해서 뭔가 진척이 될 것 같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아이고 맞아 없어지고. 맞아. 그건 나도 공감 감수하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아마 마을 주민들이 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이걸 중앙 방송으로 내보내면 안 될까? 그래서 대통령도 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건 좀 어렵고. 자, 계속해서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자. 아 용천수 구신물. 참 우리 용천수가 옛날에 제주 사람들한테 생명수 아닐까게. 고성일리도 요 구신물 여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지어다 먹고 했던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도 잘 보존이 돼 있네. 어릴 때는 청소하는 게 학생 담당이었어요. 방학 때가 됐든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때들은 항상 물이 좀 깨끗하게끔 유지를 해왔어요.
좀 기억에 나는 게 요 구심을 이 물이 워낙 깨끗하면 우리가 그 안질 안 우리 알레르기 생기고 하면은 여기서 눈을 뜨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나면은 이 눈에 그 웬만한 그 눈병은 없어진다 해서 여기 와서 눈을 뜨고 감았다 하면서 예, 저 깨끗해요. 그럼 좀 낫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용천수에서 물놀이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먹엉 살았잖아. 물놀이 했대 태어났죠. 우린 게 물질고 이렇게 물동이 저거는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때는 수도시설 이소분한. 네, 그렇죠. 마실 일은 별로 없었죠. 네. 땅에서 물이 솟는 용천수 주변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용천수 구시물에 대한 설명 표지판과 음용 불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맑은 물에 소금쟁이 한 마리가 헤엄쳐 다닌다. 아침에 운동가 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딱 돌아갈 때면 마음이 상쾌했는데 지금 마실 수 없으니까 참 좀 안타까운 면은 좀 있어요. 저도 원래 아까 말했던 놀던 이제 물터들 가더라도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나는데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시원하게 엄청 잘 재밌게 놀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기도 껄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물도 별로 없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다 막아져 그런 게. 그러니까요. 1999년 조사 보니까 제주도 내 용천수가 911곳. 아, 하긴 하다. 많은데 그중에 완전 사라진 물도 굉장히 많고 또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닌 먹지 못하는 물이 또 많아지고 그 개발에 따라 가지고 물도 사라지고 또 마시지 못하고 그런 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또 다른 용천수 여기는 장수물. 아, 물이 맞아. 아, 김통정 장군의 발자국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장수물이군요. 아이고 대단한 놈 장군이. 아, 그죠. 김통정 장군의 발자국 안에. 발가락 안에. 정답. 이건 정확한 거 아니고 이게. 반지. 반지의 제왕. 아, 그게 아니고 저거 민물장어. 민물장어. 무태장어. 지금 알당 딸. 알. 알 알인 땡글락한 것이 알당. 아 저기 있는 거 하얀 거. 하얀 거 세 개나 이신 게. 저건 저 버섯 아니고 이게 저 하얀 건 버섯이고. 이런데 보면 물이 맑고 하면 저 장어이시매 뱀장어. 과연 김통기 장군의 발자국 안에. 어? 왜? 도롱용알? 몇 개라. 그 아까 발자국 말고 그 옆에도 다 지금 있다고. 저것들 다 전부 알랑이라. 제주가 붙었잖아, 그 제주. 일반 도롱용은 또 다릅니다. 제주 도롱. 제주 도롱용은 틀리다. 틀리고. 어떤 달랍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닭에. 다리도 다리가 좀 짧고. 눈은 버릉하고. 자기가 나한테는 엄청난 소중한 친구 주게. 도롱용이? 아니 올챙이하고 저 개구리하고 올챙이. 뭐 매미도 채집하고 그런 건 수두룩하고 근데 개구리는 그 저 구워가지고 아. 먹기도 하고 도시락 반찬으로 쌍도 가나서 개구리를 근데 이제 것들면은 이거 이제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겠지만은 이게 엄청난 우리는 장난감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 반찬으로 해 먹기도 하고 구워 먹으면 막 맛좋아나서 그거. 난 개구리를 도시락 반찬으로 생각했던. 언제 쓸 사람이고 언제 여기에 있는 서식하는 도롱뇽은 제주 도롱뇽이라고 하는데요.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들은 생태계 내에서 먹이사슬의 허리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서류의 다양성이 클수록 생태계가 좀 더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서류 같은 것들은 보호가 돼야 되는데 특히 산란 장소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 어린이가 네. 아, 그래, 그거 보는 색인데. 도롱뇽 보러 자주 와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냥 자전거 타고 싶을 때 자전거 타고 여기 와요. 도롱뇽 알이 이렇게 생겼는데 바뀌는 게 보여요. 원래는 이 알에서 그냥 있다가 하얀 색깔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추워서 죽은 애들이 많고 뭐 알에서 부화돼가지고 껍질들이 막 있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이걸 계속 와서 관찰한 모양이네. 예? 아, 이 크게 될 나이에요. 네. 애들이 물이 있어야 좀 지나다니기가 좋잖아. 며칠 전에도 제가 왔을 때 그 가족이 그냥 이만한 채집통을 들고 그냥 재미삼아 들춰보고 막
알들 막 헤쳐보고 막 찢어놓고 정말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막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일러주면은 좀 뭔가 그런 시선도 와닿고 결국 이 생명들이 소중히 잘 키워져야 아이들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 함부로 잡으면 안 돼, 맞어? 그래요. 맞아. 저것도 네. 지정되잖아요. 저게 멸종 위기라 가지고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를 받는데 저거 잡았다가 큰일 납니다. 아, 저 보호종이구나. 예. 보호종. 아. 많이 반성이 되네. 옛날에 잡아먹은 거. 아유, 니우첨스러운. 도둑룡은 안 잡아먹었잖아요. 저 개구리는 잡아먹어. 개구리들 신디 막 미안해. 그 당시에는 또 너무 배가 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 방아 숙제를 채집하고 뭐 잡아오랜 내질만 하면 좋겠다. 맞아, 옛날에 그 방학 때 부사가 잡아오래. 이제는 그래, 사진만 찍어 오래 내사주 잡아오랜 해당구나. 집이 오민 게 막 몬지 꼭게 발로 볼 밟고 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했지만 그 놀러 갔다고 했잖아요. 용천수 놀러 갔다는 건 말 그대로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저러고 장난쳤던 것 같아요. 도롱뇽이 아니었을지언정 뭐 맞아, 소금쟁이든 뭐 개구리든 이런 거 갖고 되게 장난 많이 쳤던 것 같은데 확실히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점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 잘 숙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도롱뇽이 산란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수물을 깨끗하게 잘 쓰고 도롱뇽도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마을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맞아. 더 찾아와서 훼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또 마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이 있습니다. 법.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벌금도 벌금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가서 훼손하지 않고 잘 관찰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아, 또 있어. 벌금 말고 더 센 것도 있어. 징역. 뭐, 징역도 징역도 살 수 있어.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거 이런 거밖에 더 익숙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이 뭐 감시를 한다, 벌금을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마음으로의 잘들 지킵서에. 자, 계속해서 그럼 고성일리의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운동장인데요. 고성일리 마을 운동장. 아, 마을 운동장이구나. 아, 잘 돼 있네. 깨끗하다. 잔디로 쫙 돼 스탠드. 저 위에 그늘까지 쫙. 원두막도 다 해놓고 이거. 아, 이거 좋다. 1930년도쯤에 옛날에 간이학교라 그랬었는데 간이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간이학교 운동장 부지가 마을 가운데 있었는데 4.3 사건 때 학교 건물이 소실되면서 소학교가 폐교됐었는데 소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여기 와서 매입하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 조성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도 중반쯤에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만들어졌죠. 우리 마을의 자랑이고 자부심 갖고 지금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성은 조금 안타까운 게 1948년 발발하고 또 여기가 중산간이니까 소계령 때문에 다 마을 주민들이 내려오고 마을 불타고 또 학교도 불타버렸어요. 아이고, 그때 학교가 없어져본 거야. 학교가 사라져본 거. 아이고. 그럼... 나중에 올라와서 학교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옆에 또 가까운 곳에 광령리가 있어다. 그쪽하고 학교 유치전이 또 벌어진 거래. 아. 벌어졌는데 광룡 쪽에 사람이 좀 더 많고 학생 수도 조금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요 일대 고성리 주민들은 그 한이 맺혀가지고 예, 고성 주민들의 꿈이 뭐냐면은 우리도 학교를 만들겠다. 학교를 만들겠다. 학교에 대한 그리움. 예, 만들겠다. 산 땅이에요, 땅.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마을에 있었던 학교를 그리워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이게 그냥 운동장이 그렇지. 아니고 틀린 되게 게. 의미 있는 운동장이에요. 언젠가는 학교를 만들겠다. 유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고성일리 운동장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막 이제 봄, 가을 되면 체육대회들 많이 해놨어요. 맞추게. 마을에 이제 대관비를 내고 여기서 체육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주말만 되면 이제 제주시권에서는
이 운동장을 우리가 빌려줘 놔서 예. 근데 자꾸 오면 아이들까지 왕 진짜 정말 좁니다. 언제나 보면 학교, 운동장 같대 말씨인 게 학교 같대 말씨.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도 사람들 너네 동네 학교이시냐? 학교 아니라도 우리 마을 운동장인데 잘도 큰다게. 어머, 난 항상 자랑해 말씨인 게. 아이고 플리마켓 하려고 만들어 놨구나 여기. 아, 야 저거 잘도 좋아. 저기 지붕이랑 다 해놓으시니까 이제 테이블만 책상만 탁탁 물건 풀면 여기서 이제 플리마켓. 아이고 중산간 일대 이렇게 크게 노는 땅이 없으니까 관광객들 오다가 플리마켓 들리고 항목 유적지도 보고 잘도 좋은 게 많습니다. 아이고 조명시설도 다 해놨으니까 이제. 아이고. 아무래도 학교에 딸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좀 빌리기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낮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용도 못 하는데 또 이런 거 있었으면 이제 저희들도 축구하러 많이 가는데 그런 학교 운동장 외에도 빌릴 데 없어서 못 찾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기도 가서 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운동장 한쪽에서 여자 어르신 한 명이 제자리 걷기 운동 기구를 이용한다. 이번엔 앉아서 페달 돌리기를 한다.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했으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이거를 어떤 빨리 끝나야 참 마을에 와그네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얼굴도 봐야 되는데 경을 못 했으다게 정말 안타까워 말이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거 활용을 못 하나니 코로나 끝나건 많이 많이 찾아와 저그네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저 운동도 하고 하다그네 갑서에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십서 고맙습니다. 삼촌 놀러 갔고 다해. 아이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좀 많이도 놀러 오시라고. 아까 그 저 플리마켓도 다 해놨으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저기가 그냥 줄 서서 이제 막 해야 될 정도로. 아 근데 저기 행사 안 가나 띠가. 가나 수다기 무사기 체육대회. 체육대회. 네, 하여튼 저 다시 예전처럼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저 운동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또 고성일리의 명소.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보기 좋다. 아니 다른 동네에도 플리마켓 한다고 했는데 거긴 막 플라스틱으로 해놨는데 저기는 되게 뭔가 멋스럽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운동장이라는 건 더 좋다. 자 어쨌든 본 것처럼 우리 저 고성일리 말이죠. 항파두리도 있고 또 우리 저 장수물 도롱룡도 있고 아까 또 우리 멋진 운동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자연과 역사가 살아있는 고성일리가 네, 앞으로도 청정마을로 오래도록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고성일리 화이팅! 화이팅! 네.